우리 보면 까맣게 변화된 디스크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신경 지나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면서 쭉 그대로 디스크 탈출에 의한 급성 요통으로 운동이 제한된 환자에게는 응급치료법인 동작침 치료가 효과적이다. 셋, 넷. 운동 기능이 제한된 급성 요통 환자를 견인한 상태에서 침을 꽂고 걷게 하는 동작침법은 가만히 누워서 치료를 받는 전통적인 침법과 차별화된다. 한의사 두 명이 양쪽에서 팔과 허리를 단단히 밀착시켜 환자를 견인한 채로 일으켜 세우면 척추 주변에 쌓여있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척추와 그 주변 조직들이 균형을 찾게 된다. 이 상태에서 통증의 유효한 경혈인 좌우 행간혈, 좌우 곡지혈, 풍부혈 총 5개의 혈자리에 침을 꽂고 한의사와 환자가 발을 맞춰 제자리 걸음을 한 후 천천히 보행을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척추 주변에 경직된 근육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증가된다. 이때 제한된 운동 기능이 회복되면서 환자가 혼자서 통증 없이 걷게 되는 것이다. 빠져 나가. 팔 흔들어줘. 됐어. 팔 흔들고 혼자 걸으세요. 팔 직시하게. 자, 이제 났어요.